제가 세바시에 나가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제 처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22년간 같이 산 나에 대한 빅데이터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바시에 가서 잘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인류학자인 저도 제 처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제 처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회사 동료를, 우리들의 친구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이루어진 빅데이터 너머에 있는 도대체 왜라는 이유를 담은 데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인류학자 출신의 경영자 백영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죠. 빅데이터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빅데이터는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하다라는 걸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쪽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thick 데이터에 있습니다. thick이라는 의미는 두껍다는 의미죠. 그러면 도대체 두꺼운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회사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듣다 보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놀랍게 변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실감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레고라는 토이 회사 아시죠? 네. 토이 업계에서 항상 선두를 달리고 있던 이 레고가 2004년경에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100만 달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2004년 이후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처럼 갑자기 극적으로 회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고는 이 위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2004년경에 레고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 답은 다른 토이 회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닌텐도라는 게임기의 출현 때문이었습니다. 이 게임기가 출시되면서 그동안 레고 토이를 즐겼던 많은 아이들이 닌텐도 게임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소비자 행동 패턴의 변화가 시작됐던 것이죠. 이런 패턴은 정량적인 빅데이터로는 이미 그 변화가 인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레고 본사는 이제 아이들이 더 이상 복잡한 놀이보다는 단순한 놀이를, 그리고 캐릭터 중심의 놀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기존의 레고 블럭을 좀 더 단순화해서 쉽게 레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토이 상품을 만들었고요. 또 레고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그 경영의 정상화를 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완전한 참패였습니다. 레고의 매출은 계속 줄기 시작했고 레고의 경영진은 소비자 행동 변화의 진짜 이유가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량적인 빅데이터는 인간 행동의 패턴은 보여주지만 그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고는 인류학자들을 고용해서 이들을 레고 인류학자라고 부르면서 현장에 급파하게 됩니다.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경영학 박사도 아니고 왜 인류학자였을까요? 그리고 인류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연구를 했을까요? 그들은 아이들이 노는 상황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놀고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의 질문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토이는 뭐야? 라고 묻기보다는 너희들에게는 놀이가 뭐야?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이란 바로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참여 관찰하고 또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여 관찰과 인터뷰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원인을 캐내는 것이죠. 바로 노련한 탐정의 수사와 비슷합니다. 이 질문에 한 중고등학교 학생이 이 사진에 보이는 신발을 다락방에서 갖고 내려옵니다. 인류학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본인에게는 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 도대체 왜 이 신발을 보여줬을까요? 그에게는 스케이트보딩이라는 것이 진정한 놀이였는데 이 보드를 타려면 그 뒤집는 스킬이 있는데요. 그걸 플리핑이라고 합니다.
그 플리핑을 잘 해야지 되는데 이거를 수천 번이 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 과정에서 신발의 앞부분이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 친구에게는 진정한 놀이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인터뷰를 계기로 인류학자들은 진정한 놀이는 나를 도전하게끔 만들고 내 스킬을 자랑할 수 있게 하고 내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또 나의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만들고 놀이를 할 때 나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이유였죠. 레고가 왜 저 같은 인류학자들을 고용한지 이제 좀 아시겠죠? 빅데이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소비자 행동 패턴의 진정한 이유를 찾은 레고는 레고의 본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레고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략을 180도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이는 런던 브릿지와 같이 오히려 조립하기가 더 힘든 4,300여 개에 가까운 레고 블럭으로 이루어진 대형 레고 모델들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아이들이 이런 레고 모형들을 조립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제 딸이 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 딸이 12살 때 직접 만든 레고 런던 브릿지 모형입니다. 이 모형 조립을 위해서 제 딸의 친구들, 또 저, 그 다음에 제 처를 포함해서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장 일주일에 거쳐서 레고 모형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완성한 후에 저희가 물어보지도 않았던, 예상치도 않았던 일을 제 딸이 하더라고요. 바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땡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 모형 옆에 전시했던 것이었죠. 제 딸이 이제는 18살이 돼서 대학교에 가는데요. 지금 제 딸의 방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이 레고 모형과 감사 카드가 방 중간에 전시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레고를 만들었을 때 그 성취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고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 성공을 바탕으로 어른들을 위한 레고 세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키텍처 시리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1210개 정도의 다양한 크기의 하얀색 레고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만드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건축물 또는 현존하는 건축물을 재구성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리즈였었죠. 이 또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 시카고 뮤지엄에서는 레고 아키텍처 모델 전시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다시 부활시키고 또 어른 레고 유저라는 새로운 고객까지 만들어낸 레고는 인터브랜드에서 발표한 2022년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 100개 중에서 토이 회사로서는 유일하게 6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레고를 힘들게 했던 닌텐도는 레고보다 낮은 68위에 위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이유의 패턴을 모르는 패턴의 이유를 모르는 빅데이터는 반쪽짜리 데이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를 또 우리들의 회사 동료를 우리들의 친구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이루어진 빅데이터 너머에 있는 도대체 왜라는 이유를 담은 데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그 패턴을 알려준다면 빅데이터는 어떤 맥락에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빅데이터가 정량적인 데이터라면 빅데이터는 정성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데이터 수집을 통한 머신러닝을 통해서 수집한다면 빅데이터는 인터뷰, 참여 관찰 등 인간 학습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빅데이터가 인간 행동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준다면 빅데이터는 행동의 미래를 예측해줍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맥락과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할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부터는 제가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블리자드 코리아 직원분들과 함께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성과를 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일할 때 당시 블리자드 역사상 처음으로 블리자드 게임으로서는 아주 가벼운 게임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헐스톤이라는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전략형 카드 게임인데요. 상대방의 카드를 모두 부수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당시 블리자드의 CEO인 마이크 모하임 대표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하스톤이 얼마나 재미있는 게임인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사진에서 왼쪽에 계신 분이 마이크 모하임 대표고 오른쪽이 제가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은 스타크래프트2의 프로플레이어들이죠. 그래서 이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게임이 PC와 테이블 유닛용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저희 한국 직원분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때 저와 저희 직원들의 반응은 이 게임이 모바일로는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라는 아주 실망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은 마이크 모하임 대표한테 이 게임이야말로 블리자드가 최초로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하기에 아주 적합한 게임이다 라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마이크 모하임 대표가 중국에 방문해서도 같은 피드백을 받고 나서 미국 어바인에 있는 블리자드 본사는 15명의 새로운 개발팀을 구성해서 하스톤 모바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1년이 걸린 후에 드디어 하스톤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게 됩니다. 출시하자마자 iOS에서는 앱 다운로드 1위를 첫날 찍었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2위를, 출시 6일 만에 국내 매출 순위에서는 탑 10에 들었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블리자드 코리아의 매출이 블리자드 전체 시장, 세계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의 반에 해당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왜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들어낸 미국에 있는 블리자드 본사에서는 하스톤이라는 좋은 게임을 개발하면서 스마트폰에 출시할 생각을 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한국과 중국에 있는 블리자드 직원들은 이 게임을 모바일용으로 출시했을 때 반드시 성공적일 거라는 강한 가설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차이가 미국과 아시아권의 자동차 문화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LA의 교통체증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미국에서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운전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 힘듭니다. 한편 한국이나 중국은 어떨까요? 이 사진 익숙하시죠?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대중교통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고 한국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거의 65%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반인들은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인들보다 매우 익숙해진 것이죠. 저를 포함한 블리자드 코리아 직원들은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인 맥락과 생활 양식, 즉 빅 데이터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스톤이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될 경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은 많지만 통찰의 깊이는 깊지 않습니다. 반면에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은 적지만 깊은 수준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개인들의 스토리에는 대형 레고 모델을 어렵게 만들면서 느꼈던 성취감, 같은 사람들의 감정이 들어있는데요. 이 감정을 깊이 분석하면 매우 가치 있는 정보인 사람들 행동의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깊은 인사이트를 얻고 이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고 의미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가 될 때 이를 저는 스마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 데이터는 미래를 바꾸는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인 것이죠. 인류학의 쓸모는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류학자가 될 수 있다. 너무 과장된 얘기로 느껴지시나요?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신의 일에 접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MZ세대의 대표 배우로 떠오른 주현영 씨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극을 통해서 영상 누적 조회수 6억 회를 넘긴 피식대학은 들어보셨나요? 시청자들은 주현영 씨와 피식대학 연기의 숨은 디테일에 열광하고 격한 공감을 느낍니다. 이미 시청자들은 이들을 젊은 세대 인류학자 그리고 그들의 연기를 인류학 보고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류학자들처럼 또는 주현영 배우와 피식대학의 코미디언들처럼 깊이 있는 관찰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람들을 관찰하고 깊이 있게 대화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까지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빅데이터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쉽게 말해서 공감과
이해의 폭이 달라집니다. 타자와 다른 문화를 관찰하는 인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호존중과 이해에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인류학자들처럼 관찰을 하시려면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참여를 통해서 공감하고 낯설매 관대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선입견은 버리고 관찰하고 맞장구 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내가 다 안다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드님들이 LOL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얘기를 나누고 무엇 때문에 웃고 왜 화를 내는지를 이해해야 그들의 숨은 욕망이 보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관찰할 때 때로는 외계인의 말을 듣고 행동을 관찰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LOL을 같이 플레이해 보시면서 같이 느껴보세요. 참여를 통해서 공감을 넓혀가면 낯설미 점점 익숙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낯설미 익숙함이 되어가는 순간이 진실에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둘째, 사람을 관찰하면서 발견하고 느끼게 되는 직감을 믿는 연습을 하십시오. 피식대학의 새 코미디언은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솔직한 피드백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웃기면 통과, 설명이 필요하면 탈락이라고 합니다. 피식대학의 정재형 코미디언은 코미디는 웃음이라는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시간과 노력이 좋은 결과물에 비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데서 웃을 수 있으니까요. 좋은 관찰은 공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직감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직감을 믿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째, 사람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맥락과 그 행동에 집중하십시오.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하지 않고 때로는 본인들이 마음 깊이 원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들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데이터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은 샘플의 크기가 아니라 그 해석과 인사이트의 깊이입니다. 빅데이터는 샘플 크기는 작지만 개인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알려주는 진실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현상과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도구입니다. 물론 이런 빅데이터를 얻는 것이 그래서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 밑바닥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반복적인 관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세바시에 나가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제 처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22년간 같이 산 나에 대한 빅데이터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바시에 가서 잘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인류학자인 저도 제 처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제 처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빅데이터 강의를 계기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사람들, 우리 자신을 조금이나마 더 바르게 알고 더 잘 이해하게 돼서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